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고 적음을 문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애씀 노력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고 그저 교회 출석해서 헌금하고 교회 얼굴 도장 찍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냐, 그런 형식적이고 권위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작은 믿음에, 그런 허울된 믿음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믿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 작지만 작지만 아주 작지만 정말 그 살아 숨쉬는 생명력에 있는 그 겨자씨 믿음처럼 말씀이 우리 생명에, 우리 심령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판하고 저게 묻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비판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명령 따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뽕나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삶이 변하고 너희 병이 치료가 되고 너희 삶을 묶고 있는 각종 사단에서 권세가 끊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